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호세가 맨날 저한테 찌끼또라고 하고 왜 스페니쉬로 살짝 땅콩, 덴미니 이런 뜻이래요. 아 예, 성규형이 롱스톤이고 제가 꼬마돌이. 또 하나 더 있잖아요, 페라리 이름이라. 아 그거는 아직까진 저한테 과분한 별명. 꼬마돌 아니면 찌끼또로 가지. 멧돼지. 잠깐만. 별명 없는데요? 아니 없을 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아니 아니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. 뭐 있죠? 근데 마음 아파요. 혹시 불리고 싶으세요? 그런 거 오글거려서 안 좋아해가지고. 근데 예전에 그 브이로그 촬영했던 아프리카 순서가 기억나시나요? 네. 싫어요. 아 싫어요? 뭐 어떻게 불리는 거 안 좋아. 그냥 키도 그렇고. 네. 유현이 화이팅! 예. 아니 지금 현재 선수로 내에서 불리는 별명 같은 거 없어요? 저 지금 홍박사요. 홍박사요? 불리고 싶은 별명이세요? 제 이름. 약간 이름 같아. 와, 엄청이다. 자, 서준이 여기 와서 제대로 좀 얘기해. 자, 이름 안녕히 계세요. 왜 젤리예요? 하리보 젤리야, 하리보. 알죠. 하리보 젤리랑 약간. 별로 맞네. 바꿔주세요, 딴 걸로. 다른 별명은 뭐예요? 별명 만들어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. 김치퐁 채채퐁이라는 만화 있었거든요.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채채퐁이었어요. 별명이. 근데 지금은 채채라고 부르잖아요. 네. 별명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게 처음 시작 얘기했지 싶은데 이거. 네? 이름이 채채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채채라고 설명하거든요.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채채? 그건 대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. 별명이 너무 많아. 별명 혹시 다 이렇게 펼쳐주실 수 있어요? 어떤 별명 들어봤는지? 놀릴 거잖아 너희들. 아 안 놀려요. 안전모, 뭐? 하이바, 소대가리, 웃어? 근데 부끄러워서 풀어서? 어 많이 들었지. 번저강, 옛날에 삼지 넘어가면서 강풍기. 근데 불리고 싶은 별명? 아니 갖고 싶은 건 수식어. 수식어? 없어. 어, 요즘 있잖아 산민호. 저 별명이 완전 확고한 게 하나 있어요. 녹치가 별명인데 저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는데 그 연극부 하면서 역할이 녹치였어요. 무대에서 팔딱팔딱 거리다가 피고가 무대 위로 던지면은 팔딱팔딱 되다가 죽어야 돼. 이거는 안 되겠냐? 이거는 개그 쇼가 될 것 같아. 콩나물이었어, 콩나물. 콩나물. 어릴 때? 진짜 하잖아. 중학교 때. 콩나물. 이유가 키가 커서. 숙자라고. 좀 많았던 것 같아. 이건 많았어. 좀 많았어. 여러 개. 태풍댁에서 짱찬이라고. 아, 네. 네, 좋아요. 네, 네. 짱찬. 짱찬? 짱찬. 짱찬. 짱이에요. 어릴 때 별명은 모르겠고. 다 커서. 키케. 그 LA 다저스 키케라는 데 있어요. 근데 걔가 내야, 외야 다 봐요. 제가 그렇게 다 본다고. 저 주선에 있을 때 다 키키라고 보세요. 혹시 팬분들이 지역에서 뭐라고 부르세요? 있지? 네. 그건 네. 그 별명을 부르다가 상대하는 모르겠네. 있지가 어쩌다 상대 있어요? 있지라니까 있지인가 보다. 어렸을 때 노구리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. 다크서클 때 어렸을 때 좀 심했어가지고
원래 제가 이름 바꾸기 전에 김동훈 군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그 구슬 동자? 동자? 아, 동자. 귀여운 동자. 아니에요? 기억이 안 나죠. 팬들 사이에서 몇 명 모였지 않아요? 형은 뭐 몇 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최근에 알아서 있어요. 현재 형. 왜요? 현재 하면 내가 할게요. 아니요, 잡아서 가야 되는데. 세벤이랑 별명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킹콩 스윙스. 킹콩 스윙스. 귀엽지? 아니, 저를 친구 한 명이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. 부정하시나요? 그 별명에 대해서. 바꾸고 쓰시는데. 이런 부정 못 하겠잖아요. 5분째 이겁니다. 보내주세요. 하나 있으면 갈 수 있어요. 아, 보통 뭐 이름이 익자로 끝나니까. 네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익용이니 뭐 익사니 뭐 그런 거. 아.